엄마 아빠가 놀래셔가지고 안돼 안돼 더러워 이러시면서 야씨 그렇게 하지 말고 공룡 숟가락을 쓰라고 그게 식사 예절이야. 하이 프렌즈 사디카 페나카 안녕하세요 크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과 태국의 식사 예절을 비교해보는 영상입니다. 한국인들이랑 식사하면서 뭐 태국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한국에서는 지켜야 하는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흔히 다 하는 행동인데 태국인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태국에서는 한국처럼 숟가락 젓가락을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두진 않습니다. 무조건 밥 그릇이나 앞접시 위에다가 둬요. 특히 식당에서는 더더욱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식당에서는 테이블이 우리만의 테이블이 아니라 전 손님이 깨끗하게 섰는지 더럽게 섰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식당 직원이 청소했다고 해도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태국 분들은 절대 테이블 위에다가 수저를 놓진 않아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미 직원분이 세팅할 때 테이블 위에 두질 않고 밥 그릇이랑 수저랑 이렇게 세트로 오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두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한국 생활이 적응돼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엄마 아빠가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놀래셔가지고 안 돼 안 돼 더러워 이러시면서 꼭 휴지를 꺼내서 수저를 놓으시더라고요. 태국인들도 태국 식당에서 무조건 휴지로 수저를 닦아요. 사용하기 전에. 누구나 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분들도 태국 식당 믿지 마시고 깔끔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태국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마다 다 공용 숟가락이 하나씩 있어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공용 숟가락 문화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국집에서 각자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중간에 같이 나눠서 먹는 탕수육을 공용 숟가락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태국에서 같은 경우는 공용 숟가락으로 탕수육을 집고 개인 자리에다가 두고 탕수육 위에다가 두고 개인 숟가락으로 그 탕수육을 먹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한국분도 계시겠지만 태국에서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부터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어요. 가족끼리도 사용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무조건 식사 자리에서 공용 숟가락이 음식마다 따로 있어요. 그게 국물 요리든 종류 다 상관없이 무조건 공용 숟가락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용 숟가락이랑 개인용 숟가락도 다르게 생겼어요. 공용 숟가락, 개인용 숟가락, 포크 이렇게 서요. 아, 어렸을 때 참 많이 혼났죠. 아, 저는 당연히 친구들이나 높은 분이랑 식사할 때 공용 숟가락을 무조건 사용하는데 그게 예의니까. 근데 집에서는 저는 편하니까 공용 숟가락 안 쓰고 그냥 제 숟가락으로 음식을 따서 먹으면 바로 엄마한테 혼나요. 야씨 그렇게 하지 말고 공용 숟가락을 쓰라고 그게 식사 예절이야. 편한 사람들끼리 있는데도 그렇게 혼났답니다. 여러분, 한국 처음 왔을 때 같이 밥을 먹으면 특히 국물 요리 먹을 때 개인 숟가락으로 그렇게 먹잖아요. 전 그러면 속으로 니 침 내 침 다 매운탕에 섞었어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은 완전히 적응됐습니다.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용 숟가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한국 식당에서 물을 줄 때 얼음컵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태국은 날씨가 워낙 더워서 그런지 물을 시킬 때 얼음컵이랑 같이 무조건 오는 그런 기본 서비스입니다. 근데 한국 식당에서는 제가 저기요 얼음 주세요 이렇게 얼음은 달라고 해야 주잖아요. 특히 저는 태국에 있었을 때부터 얼음 중독자예요. 그래서 얼음 없이 물을 잘 안 마셨어요. 태국에서는 시원하게 마셔야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또 이제 한국 생활 익숙해졌으니까 지금 완전히 다 적응됐습니다. 나는 얼음 없이 잘 살아. 근데 반대로 한국 식당에서는 다른 장점이 있죠. 바로 물은 무료입니다. 태국에서는 물을 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물 무료, 반찬 무료, 최고. 네 번째는요, 태국 식당에서는 그릇을 반납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그릇을 반납해야 하는 식당도 있고 안 그러는 식당도 있는데 푸드코트나 카페 같은 데는 대부분 다 그릇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무인 주문 식당들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 다 그릇을 반납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태국에서는 맥도날드나 KFC 같은 패스트푸드 식당 말고는 대부분 그릇을 반납할 필요 없어요. 태국 푸드코트도 다 먹으면 그냥 일어나고 나중에 알아서 치워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카페도 반납 안 해도 되는데 요즘 태국에서 한국 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운영하거나 한국 체인점 카페면은 그릇을 반납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 놀러 오시는 태국 분들은 잘 몰라서 카페에서 다 먹고 그릇을 반납을 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외국 분들이 많이 놀러 가는 동네면은 카페를 보시면 다 먹고 그릇 반납하세요.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공지돼 있는 데다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태국인들 위한 한국 관광공사 영상을 찍게 됐는데 대본에서는 적혀 있어요. 한국 카페 놀러 오실 때 그릇을 꼭 반납하세요. 왜냐면 태국 분들은 진짜 잘 몰라요. 이건 문화 차이입니다. 이참에 저도 다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놀러 오시는 태국 분들 그릇을 꼭 반납하세요. 마지막은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국 분들은 국물 마실 때 이렇게 그릇을 들어서 마시진 않습니다. 무조건 숟가락으로 떠서 국물을 마셔야 해요. 근데 이거는 한국 분들이 잘 신경 안 쓰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국물을 마시면 아이고 잘 먹는다, 예쁘게 잘 먹는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국 기업이랑 미팅 끝나고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저보다 훨씬 더 위치가 높은 직원분들이에요. 뭐 팀장님, 차장님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냥 국물 요리를 아주 마지막에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신경 잘 안 쓰시는구나. 왜냐면 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국물을 그렇게 마시면 좀 약간 속으로 이 사람은 뭐 며칠 굶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깐깐한 분들은 좀 이거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재밌는 썰은 이렇게 저번 영상에 찾아가서 보시고 오늘의 영상은 좀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사디카!